Sao không hết thôi. Tại em biết đâu anh mà. Trời. Chào em. Nên chọn điểm không? Ngày nào cũng trang điểm mà. Hôm qua có trang điểm nhưng mà tại là tới buổi chiều là nó hết, nó bay hết rồi. Chưa à? Cafe 손님도 엄청 많던데? 요즘 뭐 넘쳐나죠 뭐. 대박 났잖아요 이제. 손님도 엄청 많던데? 뭐 하고 있어? 그래브 왜 보고 있어? 아니 저 이거 로고 인쇄 맡긴 거 다시 받아오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지금 이제 배달 오는 거 추적하고 있어? 네. 길 안 헤매나 지켜봐야죠. 까도 햄도 쪼파. 오. 뒤 백그라운드 알았다. 어 유이야. 어디 와인 먹나? 양은 알아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혼자. 필요하면 사진도 찍고. 저희가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시킨 거 잘한다고. 오늘 하늘 오프야? 아니요 왔어요. 왔어? 내려가 있을 거야. 아 그래? 나 1층에서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우산 샘플 받은 거야? 고장 난 거야? 차종인데 고장 났어요. 언제? 방금요. 근데 고장 난다 했지 저번에. 그래서 수동으로. 그래 반자동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약해. 뭐야? 여기는 튼튼한데 여기가 맞아 여기가 항상 다 고장나. 그래서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나갔어요. 빵이랑 과일, 과일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아 진짜로? 네. 저희가 이제 추천을 이제 빵이랑 과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가서 대부분 빵도 같이 드시고. 왜냐면 망고 때문에 오신 분들 많으니까. 맞아요. 그 팝콘 많은데 근데 로비 아이 아니면 니요? 아아아 로비 아아 아, 아. 뭔데? 아 이거 그 과일 배송하는 거야. 아 지금 배송 가는 거? 네 지금 갔어요 이미. 정신 없구만. 네 지금 하는 게 한두 개가 일거리 많이 들었네. 네 기사 아저씨 로비 못 들어갈까요? 그럼 거기 앞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연락한다고 해줘요. 일단 이거 지영아 샘플 온 건데 네.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네. 근데 내 생각에 높이가 안 맞을 것 같아. 망고 세워야 돼요 여기. 그지? 네. 망고 세워야 되는데 높이가 맞을까? 아 넣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진짜? 네. 이거는 그래? 저희가 사이즈를 저희가 주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박스를 아예. 아 진짜로? 네. 원래 있는 박스가 아니고. 아 주문 제작한 거야? 네. 샘플비 5만 원. 아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네. 업체에서 그냥 샘플만 뗀 거라고. 아, 바쁜 척 하지 마. 바쁜 척 하지 말라고. 아, 왜 좀 들어와. 뭔데, 뭔데, 뭔데. 진짜 급해서 급해? 과일 보관법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뭐 간략하게 뭐 설명글 여기다 해줘도 좋고 과일 어떻게 먹는 게 최고로 맛있는지 네. 그런 설명서 같은 거 네. 우리 제작해서 여기다 한 개씩 같이 포장해서 보내자고. 어? 이거는 망고용으로 써도 되고 용가용으로 써도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이따가 더 테스트 해보자 이거는. 깨날라스 아이 쭈깐 말모하 말모험나이 라 바니끼 em không biết nữa, hình như là 10kg. 10kg? Ờ 100kg chứ. 100kg. À, Henji, Henji. 어쩐지 냄새가 뭐 계속 어디서 향긋한 냄새 안 되는데 이거였네. 아 오늘 진짜 하구나. 지금 손님들 확 빠졌네. 맞아.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갔네. 아까 여행사 많이 봤어요. 여행사. 여행사? 네. 무슨 여행사? 여행자. 여행자. 네.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왔었다고? 네. 10명. 몇 명? 10명. 10명. 네. 띠는 전... 근데 요즘 한국어 더 못해졌어. 한국어? 어. 저는? 대마. 뭐라고? 그냥 한국인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여기 다한국 사람인데. 어? 호연이랑 맨날 얘기하자. 여기 새로운 알바생이야? 네. 여기? 잘해? 음료수 지금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줘? 디엔이 가르쳐줘? 응? 디엔이 가르쳐줘? 새로운 직원 음료수 만든기 방법 알려줘야 해요. 누가 알려줘? 증. 증이 알려줘? 네. 증 매니저님. 증 매니저 팀. 매니저님. 매니저님. 매니저팀 말고. 매니저님. 어. 아 새로운 직원 음료수 만든기 빨리 알려줘야겠어요. 빨리 알려줘야겠어요? 네. 안 알려줬어? 왜 안 알려줬어? 몰라 오늘 손님 많아서. 근데 커피 만든기 몰라요. 아 진짜로? 그 지금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잖아. 네. 띠엔이 설거지하는 거 다른 직원이 설거지 해주고 있잖아.
좋아 안 좋아? 하랑 오렌지 아이스랑 뭐 심각한 얘기 하시네? 네. 왜? 아침에 올 때마다 이제 키로수 들어오는 망고 키로수 재는 것 때문에. 왜? 왜냐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아, 그러니까 민감하게 서로 반응한 게 아니라 민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이제 얘기. 그래. 이게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봐봐. 사이즈 딱이네. 사이즈는 딱이네. 어? 사이즈 내가 망고를 너무 과대평가했구만. 우리 망고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내가. 쏘아이깨오 같은데? 그지? 이건 쏘아이깨오 같아. 쏘아이깨오 사이즈 크다. 저희 나중에 망고 따러 가는 것도 한번 해야죠. 망고 한번 따러 가야지. 네. 단체로. 네. 회사 직원 전부 다 가서 다 털어 오는 거야. 와 놀러 간다. 다들 지금까지 리조트 놀러 가서 좋아했는데. 와 놀러 간다. 캐리어에 막 다들 옷 챙겨오고 사진 찍을 거 다 난리 쳤는데 가는 거는 망고 농장. 이거 맛있겠는데? 되게 특대 사이즈인데, 오 박스 잘 만들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만. 근데 어차피 기왕에 할 거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네. 이 박스 두께가 얇잖아. 할 거면 확실하게 좀 두꺼운 걸로. 이것도 알아보니까 이게 2겹짜리 있고 3겹짜리 있고 5겹짜리 이렇게. 그지. 비싼 걸로 해야 돼. 이 박스도 이런 것 때문에 괜히 팔고 나서 허접해 보인다고. 이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어요. 괜찮은데? 야 이건 괜찮네. 어느 업체야? 다른 업체? 새로운 업체 컨택했어요. 아 진짜요? 잘했다. 괜찮다. 괜찮죠? 이거 좋다. 고생했다. 이제 흰색으로 알아봐. 소리 청렴. 야 그린망고도 근데 익으니까 진짜 달아. 근데 확실히 향은 좀 약해. 좀 싱거운데 달아. 바이쥬 바이쥬 딴짱 건 땀쥬. 와우 트하이마 두 종류 두 하나가 cao nhất. 왜요? 건 주냐? 8,500. 8,500. 와, 그럼 cao. 7,6, 아, 7,7. 오. 스무디 원래 반. 아메리카노 원래 반. 내가 mọi người mua chung thì sẽ rẻ hơn. 어, rẻ hơn bao nhiêu? 아, rẻ hơn một chút đúng không? Rẻ hơn một chút. Đúng rồi, nhưng mà vẫn là rẻ hơn mà. Dạ, đúng. Lúc trước em cũng bán như vậy hả? Dạ đúng rồi, ý là người ta sẽ có combo rẻ hơn thì người ta sẽ mua nhiều hơn. Ngày xưa em là người bán nhiều nhất hả? Ý là trong cái công ty đó đúng không? Thì à không phải, ở trong một cái đạp đó là ở một chỗ đó thôi. Thì mình sẽ bán combo giống như là nhân viên sẽ thi đua với nhau. Ai sẽ là người bán nhiều combo nhất. Thì lâu lâu em sẽ được, ý là cái tháng đó. Còn Trúc Cam và em thì sao? Em... có vấn đề gì không? Không, nãy em mới nói chuyện ý là sau này làm việc thì sẽ theo cái đó thì sẽ dễ hơn. Đúng không? Nãy em mới nói chuyện. Chúc các công đồng ý hả? Dạ đúng. Ok. Ồ, oh, 지금 한국어 많이 한국 친구 사귀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사귀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띠 원래 한국어 별로 못했어. 아? 원래 한국어 잘 못했어. 전 했는데. 원래 이 정도 한국, 했어. 한국 시험 해봤어요. 첫비사급 원래 5급이야. 오빠 이해해요? 아 대표님 이해해요? 통할 수 있어요? 어 알겠어. 여보세요? 뭐 하랑 오렌지 아저씨랑 싸운 건 아니더라? 네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거지 싸운 건 아닌 줄. 그럼 혹시나 해서. 돈 얘기니까 예민할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한 거죠. 근데 확실하게 해야지 문제 안 생겨나죠. 맞아요. 그리고 야 매출 엄청 많이 올랐더라. 그니까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한 200만 동? 하루에. 어 그 정도로 오른 것 같아. 네. 우리 저번 주만 해도 하루에 한 500만 동에서 600만 동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은 800만 동. 어제 평일인데도 거의 800만 찍었더라고. 그 하가 이번에 콤보나 이런 거 한 게 또 네.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 잘 돼야죠.
물론 뭐 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만은 앞으로 한 천만 돈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과일 판매까지 다 합치면 솔직히 천만 돈 그냥 넘죠. 뭐 과일은 빼고 저기 안 카페만. 들어가 있어요. 그치. 네, 카페만 했을 카페만 때. 했을 때는 그렇죠. 카페만 해서 지금 여행 시즌도 아닌데 이 정도면 여행 시즌 한 진짜... 5월쯤 되면 내 생각에는 천만 돈에서 1,500만 돈 사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감 시간도 좀 더 늘어나고 하면 매출은 더 많이 될 것 같아. 그래도 하가 관리를 잘하네. 직원들도 잘 따르고 있고. 네. 저 vùng đất và khí hậu, cũng cái sản phẩm đó mà anh đưa về cái vùng đất khác anh trồng không có ngon.